동네 아저씨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또띠아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또띠아를 마른 팬에 살짝 구워주면 좀 더 고소합니다. 소시지 속까지 잘 익도록 칼집을 넣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맛있게 구워봅니다. 기름이 묻은 팬에 버터 한 큰술과 달걀 두 개를 넣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뒤 스크램블을 만들어 준비해주세요. 그릭 요거트 드레싱은 시판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보통 집에서 음식을 자주 하지 않으면 재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거 한번 하자고, 이것저것 사지 말자고요. 준비해둔 재료를 중간 지점에 올려주고 천천히 말아주세요. 여기서 팁은 처음에 말 때 재료가 한 번에 덮여야 잘 말립니다. 이제 또띠아를 랩으로 말아 고정시켜주세요. 여담이지만 제가 랩을 굉장히 잘합니다. 두 눈을 감고 두귀를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가둬. 무리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또띠아롤 만들어 맛있는 식사하세요. 참고로 아들 녀석이 밖에서 사온 맛이라고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